연인 성공개 영상 보고 빵 터져서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커피 마시면서 평화롭게 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한약신에서 커피를 뿜을 뻔했는데요. 장현이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너무 신생아처럼 꽁꽁 싸놓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장현 날이 열 많은 건 또 알아가지고 혹시 더울까봐 부채질해주는 길채. 오늘 성공개 영상은 배경음악인 해금 연주 소리도 경쾌해서 정말 찰떡이네요. 사실 11회부터 14회까지 구질구질한 청나라 포로 생활 때문에 길채가 맞고 울고 찢겨져서 드라마 보다가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인데 드디어 능군인 시절 꽁냥꽁냥하던 장현과 길채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고편 영상에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장현과 옆에서 간호하다 잠든 길채가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만 공개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인 제작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15회에서는 이장현과 유길채의 멜로가 더욱 깊어진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두 사람의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두근두근 설렘과 애틋한 감정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제작진은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남궁민은 때로는 능청스럽게, 때로는 남자답게 이장현의 사랑을 그린다. 예고편에서 다리 아프다고 능청스럽게 막 부축해달라고 하던데 우리 장현 나리의 능청스러운 연기도 너무 기대되네요. 따라서 연인 15회는 길채가 장현을 간호해주는 씬, 장현이 점점 회복되어 길채도 장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씬, 그리고 구자미가 종종이를 데려와 길채가 종종이와 다시 만나는 씬, 그리고 길채가 강빈마마와 처음으로 인사하고 농사일을 돕는 씬, 이런 숨통 트이는 장면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10분 정도 남겨놓고 다시 홍타이지가 죽으면서 심양의 대격변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연인 리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